혹시 임창정 씨 아시죠? 네, 임창정 알죠. 네, 임창정 씨랑 네. 그 부인분이 요새 좀 이슈거리가 돼서 그분도 나이 차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그렇다고 저 TV를 봤어요. 이 두 분이 좀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네네. 네, 어떤지 궁합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알려주실래요? 궁합? 임창정 씨가 겉으로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일부종사 하지를 못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런 말이 먼저 나오냐면 약간 어린아이처럼 보여요. 좀 일 벌리면서 철없이 좀 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와이프분들이 조금 이렇게 봤을 때 못 믿어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의 성향을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 반대로 여자분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커버해줄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성격이 되게 정확해요. 그리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지적받거나 충고하거나 그러니까 흠을 보이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한 사람인데 아마 자기의 반대되는 모습에 임창정 씨에 대한 그런 모습에 되게 호감을 많이 가진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반대의 성격 좀 여유롭고 개구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좀 반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지면서 그런 면에서 두 분이서 한쪽이 모자른 게 있다면 이쪽에서 채워주고 이쪽에서 모자른 게 있다면 또 이쪽에서 채워주고 하는 면으로 굉장히 잘 궁합이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일적으로 봤을 때도 여자분이 이 임창정 씨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고 계획성 있게 뭔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임창정 씨가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여자분이 같이 가셨을 때 부족한 면을 또 채워줄 수 있는 면이 있어서 가정사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 여자분이 또 내면에 그 즐거움이 좀 없이 좀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 있어서 임창정 씨가 좀 즐거움을 주질 않나. 그러면서 궁합이 좀 잘 맞게. 그리고 또 여자분이 너무 어른스러워. 너무 어른스럽다 보니까 성격이 또 아까 뭐라 했어? 철두철미하다. 남들한테 안 좋게 보이는 걸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면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겉으로 잘 하게끔. 본인 스스로한테 되게 엄격하신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한테. 그렇다 보니까 그것 또한 가정도 잘 그런 면에서 이끌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론은 궁합이 잘 맞는다? 네. 그래서 너무 늦게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자분도 너무 성격이 딱딱하고 정확하고 칼 같다 보니까 여자인 면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네. 털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남자다운 성향이 더 강한데 그러면서 이분이 좀 결혼을 빨리 하셨다라던가 하셨으면 이분 또한 결혼을 한두 번 정도는 또 하실 수 있는 성격, 성향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걸 왜 자꾸 보세요? 근데 이게 임창정 씨가 한번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나이 차가 또 많이 벌어지는 격에 있어서 이거를 무마시키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궁합은 잘 맞는다? 네. 결국 잘 맞는다. 잘 예쁘게 사세요. 알겠습니다. 네.